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하는 오늘 저희가 뭐 재미삼아 좀 붙이긴 했습니다만 각혈 리뉴얼쇼 뭐 그렇게 각혈하는 건 아니고요. 박병창 부장님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오늘 장 정리 그리고 이번 주 시장 대응 이런 것들 한번 좀 팁을 가능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 시장은 뭐 이렇게 오르거나 내린 건 아니죠. 그냥 요 정도면 그냥 똔똔 정도 한 그런 날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뭐 큰 흐름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이번 주는 내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요? 네, 이번 주가 네. 6월 말이고 그리고 반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말에는 그 운영사들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있고요. 소위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150 지수에도 지금 종목들의 편출입이 있죠. 그래서 모니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GS 리테일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GS 리테일하고 합병하면서 하나가 빠지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종목별로 흐름이 좀 새롭게 나타난다. 이런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주 시황 그리고 요즘에 그 반기 하반기 시황 얘기 많이 시황 전망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보실 건데요. 설명도 많이 들으실 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 보니까 하반기 전망 그 우리 3프로에서 방송이 계속 많더라고요. 네네. 저도 제 관점에서 그들 각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자료들을 어떻게 보는가 제 관점에서 간략하게 오늘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뭐 하이브도 무슨 블록딜 소식이 아마 네, 블록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있는 모양이네요. 네. 몇 가지 뉴스도 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부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03% 하락했고요. 코스닥 0.57% 상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오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2천억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 오늘 바이오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올라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3,800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740억 매도, 기관들이 2,994억 순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1,806억 매도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네.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좀 제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상승 종목을 제가 좀 전에 오면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상승했다고 표현하는 거는 막 4, 5% 이상 종목들 이런 종목들 눈에 띄는 종목들을 봤더니 코스피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SD팜, 네이처셀, 차바이오텍, 유바이오로직스, 레오컴바이오,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전부 다 바이오 쪽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그렇습니까? 바이오 쪽에 상승을 하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큰 폭의 움직임, 섹터별로 큰 폭의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주나 그리고 우리 mRNA라고 얘기하는 네.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고요. 철강주들이 저평가 인식이 좀 있으면서 좀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정책의 예산 합의가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코멘트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철강 교육, 교통 쪽만 먼저 좀, 뭐 승인해준다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주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에? 네. 네. 오늘 근데 요즘에 시장을 보면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움직입니다. 전반적으로 섹터가 움직이는 부분은 오늘 뭐 바이오가 좀 움직이긴 했지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주춤하는 즉 양극화 현상, 차별화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이 오늘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타겟 프라이스 하향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26만 6천 원인데요. 타겟 프라이스 17만 3천 원짜리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몇 번 이러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그랬고 LG화학이 그랬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 세력과 연계해서 이런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네. 그 진위는 뭐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딛고 일어서는 종목들도 있지만 일단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셀트리온 3사는 시가총액 상당히 높고요.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보고서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가 OLED TV가 네. 전체 LG전자의 매출 비중에서 2019년도에 약 18.8%였는데요. 올해 약 30%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서 LG전자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연관된 것이 OLED TV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2019년도에 매출이 23조 5천억 정도였는데 올해 30조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LG그룹들이 오히려 삼성그룹보다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나 차트나 이런 모양을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흐름이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하이브. 하이브가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8,500억 블록 딜로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파는 거예요? 이제 그건 지금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좀 전에 지금 들어오자마자 기사를 눌렀더니 네. 기사가 삭제됐더라고요. 삭제됐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 보통 블록 딜을 할 때 블록 딜이 성사되기 전에 소문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소문은 돌지만 기사로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기사가 돌아서 일단 이제 삭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뭐 오늘 만약에 블록 딜이 돌았으면 이제 내일이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면 일단 블록 딜은 현재 가격보다 할인해서 블록 딜을 하는 건 아시죠. 왜냐하면 사는 사람 측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해야지 그것을 받는 거니까. 그럼 도매로 사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네. 낮은 가격에 좀 하고요. 그 할인율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버잉 이슈라고 해서 이제 스틱에서 이게 이제 전부 다 파는 게 아니고 아직 추가적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반영이 좀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소위 그 오버액이라고 하는데요. 오버액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오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을 스틱 해보시고. 인베스트먼트라는 데서 이제 많이 샀는데 이제 그 이제 의무 보유 기간 같은 게 있어서 한동안 예, 예. 못 팔고 있다가 예, 그걸 이제 팔 수 있는 날이 이제 왔다는 거죠. 예, 이미 좀 왔었고요. 네. 기간은 좀 됐었는데 그동안에 좀 이제 밑에서나 팔지 않고 요즘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좀 올라왔을 네, 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 지분 매각을 좀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간다 싶으면 계속해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죠. 예전에 네. 이런 적이 언제 있었냐면 우리 그 싱가포르 투자 중 테마셋 있지 않습니까? 테마셋에서 우리 셀트리온에 투자를 해주면서 셀트리온이 정말 오늘의 셀트리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에 블록 딜로 두 차례 정도 팔았어요. 네. 팔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셀트리온 좀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건 이제 수급상의 이유입니다. 기업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수급상의 이유로 이렇게 주가 흐름이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오늘. 그리고 지난주서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네. 우리 완전 자율주행은 아닌데 레벨 4 자율주행에 기술 개발 착수한다 그래서 R&D 비용 R&D를 한 1조 정도 투입을 해서 어디 얘기예요 이건?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아,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얘기가 있으면서 네. 여기에 관련된 이제 섹터들이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잖아요. 네. 우리 자동차 완성품보다 부품 쪽이 상대적으로 요즘에 좋은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왔었어요. 그동안 계속 좋다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가장 좋았던 섹터가 자동차 부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 주에 매물이 좀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일부러 그래서 휴대폰을 제가 우리 지금 자료를 글씨로 쓰기 그래서 휴대폰 이렇게 보고서 좀 해도 될까요? 아유 얼마든지 보셔야죠. 거래소에서 2021년 라이징스타라고 해서 35개 종목을 발표를 했어요. 제가 2021년 예, 라이징스타라고 해서 요거는 왜 의미가 있냐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거래소에서 완전히 그 아주 부실하고 막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도 좀 선별을 하겠죠. 네. 그리고 향후에 좀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이제 뽑는 거거든요. 왜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 좀 좋은 종목들을 골라가고 코스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무조건 여기 선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만큼 향후에 성장성이 있다라는 종목들을 이제 선정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요번에 그 뭐야 SNS나 뭐 포털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참고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요. 보니까 녹십자셀, 진성 TEC, 이오테크닉스, STI, 텔레칩스, JVM, 인텍플러스, 비추로셀, ITM 반도체, 유니테스트, DNF, 엑시콘, 세트랙 아이, 뷰웍스, 제노레이, 하이비전 시스템, TSE, 파크시스템스, 레고캔바이오, 코미코, 인텔리안테크, 알테오젠,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RFHIC, 올릭스, 에코마케팅, YIK, 슈프리마, 에코프로브엠, 엠플러스, LNC 바이오, 라운피플 뭐 이런 종목들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 31개 종목. 총 35개 종목. 35개 종목. 네, 아, 2021년. 여기 보면은 바이오 몇 개 들어가 있고요. 2차 전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 이런 종목들이 네.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향후 성장성을 바라보고 괜찮은 종목들을 고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포털에 보시고요. 네. 이런 종목 정도는 우리가 관점을 좀 넣어놓고 향후에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수급이나 차트를 보면서 두 종목 정도 네. 저한테 걸려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나오면은 이런 데서 한번 선별을 해보는 것도 네. 괜찮죠. 종목을 우리가 고를 때 차트로도 고르고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의해서 선정된 종목도 고르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지 네. 않을까요? 확실히 종목이 많으니까 이럴 때 좋네요. 걸려 어떻게든 걸려요. 예, 거기서 이제 선정을 좀 한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시황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황. 네, 이번 주 시황 좀 이번 주에 제가 서두에 네. 크게 오르지도 또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갇혀 있는 시장이라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지난 주에 나스닥이 2.35% 하락 상승, 다우가 3.4%, S&P500이 2.74%인데 다우가 많이 올랐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랬던 것은 바이든 인프라 정책 예산 통과 요 호재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산업재하고 경기 민감도가 올랐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번 아직 이제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미국의 6월 월간 지수를 보면요, 나스닥이 4.45% 상승했고요, 다우는 마이너스 0.28%입니다. 상대적으로 성장주와 나스닥이 더 강했던 네. 그런 6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난주에서 상승 이제 반등은 다우가 더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6월은 성장주가 더 강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제 이번 주를 지나면서 어닝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의 특징이 섹터별로 가지 않고요.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따로 움직이고 그게 차별화가 더 극심화되면서 또는 양극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롱숏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은 쪽으로 롱으로 가고 매수하고 네. 안 좋은 쪽은 숏으로 가는 섹터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삼성전자 롱, LG전자 숏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듯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롱숏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 같이 이번 주가 월말이고 반기말이에요. 그래서 기관들이 반기 리밸런싱을 좀 할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GS 리테일과 GS 홈쇼핑 합병으로 GS 홈쇼핑이 상장 폐지됩니다. 이게 GS 홈쇼핑이 코스닥 150에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이게 빠지면서 모드투어가 편입이 돼요. 그럼 좀 전에 공시 보니까 거래소에서 공시가 모드투어 6월 29일 날 되거든요. 이게요. 그럼 이제 7월 1일부터 모드투어가 공매도 가능. 굳이 왜 그런 걸 꼭 공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드투어? 모드투어요. 아, 모드투어? 예, 아, 모드투어. 코스닥 150은 공매도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썼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수급적인 이유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네? 이거 왜 빠지는 거지? 이거 왜 올라? 이런 정보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목별로 많이 오른 종목 지난주에 보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인터넷 종목들 하락을 했죠 매물 나왔죠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더 갈 길이 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뜬금없이 또 전기전자 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3300포인트를 넘어섰던 게 전기전자하고 바이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갑자기 전기전자가 좋아졌고 자동차 부품이나 인터넷 쪽은 나빠졌느냐가 아니고 이게 거의 대부분 리밸런싱 때문에 그렇다.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을 좀 팔았고요. 그리고 좀 밑에 있는 것들을 다시 편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비중을 좀 맞추는 그렇게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내일 아침에 제가 미국 시장 설명을 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수급적 요인으로는 월말이고 반기말이라 요거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28일서부터 7월 1일까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MWC 네, MWC 요게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8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아, 그럼 이제 오늘 시작이군요. 예예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대부분 지금 소프트웨어 있는 메타버스 관련 쪽이에요. 네. 좀 이따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메타버스는 뭔지 다 아시죠? 이제 우리는 가상 세계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현실 세계와 융합한다는 얘기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7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주제가 커넥티드 임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융합이죠. 이제 연결, 이제 초현실의 연결 시대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거냐면 소위 AI, 5G, IoT, VR, 뭐 AR, 그렇죠. XR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이거는 XR은 또 뭐예요? 메타버스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럼 이제 XR이라고 해요? 예, 예, X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음성 및 동작 솔루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교육 게임, 플랫폼, 금융 등 다양한 쪽에서 테마가 형성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이 메타버스 얘기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는 것이 게임 쪽입니다. 아무래도 뭐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 예. 게임 쪽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이 있어서 교육 쪽 같이 움직이고 온라인 그렇습니다. 교육. 예, 온라인 교육 쪽이 온라인 교육 쪽은 메타버스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당연히 그런가요? 그럴 것 같고요. 아, 그 예. 언택트 시대 같은데 예, 예를 들면 그냥 사이버 교실처럼 해놓고 이제 거기 가서 출석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예. 우리 금융도 그쪽에 향후에는 네. 아마 아주 빠르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건데요. 사실 근데 이렇습니다. 여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요. 네.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철강, 자동차. 조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은. 네. 근데 소프트웨어 쪽은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실적이 얼마큼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측정하기가 어렵죠. 예, 측정하기가 좀 어렵고 분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한 섹터로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속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예, 실제로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대세로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요즘에 이제 하반기 시황이나 하반기 주도 섹터를 이제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쭉 자료 보고 아, 고민을 좀 하고 하반기 하면서 주인공이 누굴까? 예,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장이 500에서 1000포인트까지 10년 이상 있었는데 드디어 1000포인트를 넘었은 바로 직전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외환위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1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1000에서 2000포인트 정도를 또 한 10년 동안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또 한 번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레벨업이 됐는데 그 직전에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2008년도에 있는 미국 서프라임 버블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2000에서 2800, 2700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도 10년 이상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3000 넘었잖아요. 3000 넘어가기 직전에 또 위기가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예.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어요. 자, 시장이 참 이렇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돌이켜 보면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공교롭다?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죠. 네네네. 그런 위기가 발생을 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갖춰 제공이 되면서 시장이 그렇게 레벨업이 됐는데요. 네. 자, 그 부분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저는 그 이전에는 설명을 자꾸 안 드리는 게 왜냐하면 제가 95년도 12월에 인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제가 확실히 아는 것만 설명을 드리려고 좀 그러는 거고요. 네. 이론보다는 98년, 97년에 12월에 디폴트 선언하고 98년에 270포인트, 277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그때 많이 당황하셨겠네 진짜. 당황이 아니고요. 그때 사라진 분도 많았고요. 뭐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아침에 나오면은 다 하한가고요. 내 종목이 하한가면 감사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장 폐지가 안다고 하한가니까. 왜냐면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 종목들이 기업들이 아예 상장 폐지가 되고 그나마 상장 폐지 안 되고 하한가에 살아서 있어서 고마운 그런 시절이에요. 아, 버텨만 줘라. 예, 예. 아. 그랬는데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돈을 풀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IT 버블을 만들면서 인터넷 시대로 됐어요. 네, 그 당시 네. 인터넷 시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인터넷 관련주라고 하면서 뭐 멀티플 100배 막 상장이 되고 정말 난리였습니다. 난리. 뭐 닷컴만 무슨 네, 닷컴 버블 예, 네. 그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걔들이 다시 원위치하고 뭐 다 지금 그때 날렸던 닷컴들 지금 사라진 기업들 많잖아요. 그렇게 흐름이 나타나다가 다시 500까지 떨어지고 1000까지 갔다가 이러면서 또 한 10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그 위에 미국의 빵주가 생긴 거잖아요. 빵주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얘네들이 네. 다 사실은 1990년 말 2000년도에 닷컴 버블에 닷컴의 IT 버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발전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네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난 10년간을 이끌어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위기가 이제 작년에 생겼던 거고 작년의 위기로 인해서 우리는 컨택트 시대에서 언택트 시대라고 하면서 비대면이 이제 각광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 증권사의 계좌에서도 다 비대면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증권사 이제 객장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은행도 증권사도 지금 전부 다들 지점들을 많이 축소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세상이 또 다시 한번 변해서 이제 봉쇄령이 해제되고 이제 마스크도 벗는다 이렇게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이제 비대면에서 다시 그러면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가는 세상으로 갈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택에서 컨택으로 갈 거냐? 네. 이게 언택에서 익숙하고 혹은 언택에서 잘 효율성이 나왔던 친구들은 언택으로 계속 가겠죠. 나머지 뭐 컨택으로 좀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물론 산업별로 다르겠지만 네.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비대면 시대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대로 가는 거고 과거에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있었던 컨택트로 있었던 산업이 비대면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합쳐지면서 세상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증권에서 하면은 증권에서 와서 객장에서 상담하고 계좌 개설하고 이렇게 하던 시대에서 이제 네. 비대면으로 그냥 하고 그리고 정보는 우리 3프로 같은 이런 정보를 듣고 또 상담도 뭐 전화나 아니면은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객장 안 간 건 근데 꽤 됐죠, 그죠? 네, 예, 꽤 많이 됐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온라인 안에 그 밖에 있던 이제 컨택에 있었던 대면의 세상이 온라인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메타버스죠. 네네. 그게 메타버스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흘러간 게 아니고 그 저변에 있는 기술 발전의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제 이 가상현실에 있는 우리 있는 게 실제로 대면에서 있었던 것들이 가상으로 들어와서 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상당 부분만 이제 산업이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진화되는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어쩌면 이제 초기 단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세상이 위기가 발생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지난 10년 이전에 빵주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듯이 향후에는 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주관시장 얘기하면서 너무 먼 얘기를 한 것 같았지만 네. 그래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섹터 그리고 테마를 만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언택의 큰 움직임, 언택으로의 흐름은 뭐 우리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네. 것 같고 나머지 또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니까 네. 잠시 저희가 네. 전하는 말씀만 잠깐 듣고 와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말씀 계속 이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